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수요집회를 두고 경찰이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발부했답니다. 지난 3일 수요집회에서 소음 측정을 해보니 79dB이 나왔다며 집시법상 기준 소음을 유지하라, 즉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아니 무슨 야밤도 아니고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심지어 전국민적 관심사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를 두고 지금 시끄럽다, 떠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더군다나 이날 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많이 수요집회에 참석했답니다. 더운 날씨에 놀러가고 싶기도 했을 텐데 이런 자리에 나와준 이 기특한 아이들을 고마워하고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쩜 이리 못난 짓만 골라서 하는지요.